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안보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대표 시절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다는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재조사를 요구한 게 논란입니다. 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6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공동대표로 있었던 참여연대에서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입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한 달 뒤 정 후보자는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에 직접 참석해 천안함 사건은 과학 저널인 네이처에서도 논쟁 중인 사안이라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강경 대응하는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천안함 폭침 일주기에도 참여연대 대표 자격으로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고 폭침 5주기 때도 북한의 소행임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인 1번 번호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성가족이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은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천안함 순직 장병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자진 사퇴함이 마땅하다. 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해지와 이적단체인 한총련 합법화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편향된 이념으로 무장된 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떠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